자, 우리 동생들 안녕. 자, 오르비 클래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지석 선생이야. 자, 이 선생님이 이제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것이야. 자, 바로 객관식 14번부터 21번까지, 즉 4점 문제들을 해결을 할 것이야. 자, 근데 그 전에 잠깐, 자, 선생님이 자 오르비에 그 선생님의 손글씨 모의고사 해설지를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그걸 꼭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길 바래.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만든 손글씨 해설지보다 훨씬 더 설명이 자세하고 정성 가득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선생님이 그 해설지 만드느라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기대되죠? 자, 그거 꼭 다운받아서 네, 잘 쓰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처음 봐야 할 문제는 바로 5페이지의 14번 문제야. 자, 14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 꼴 로그 2의 절대값 2x의 그래프와 함수 y 꼴 로그 3의 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자, 점 a를 지나고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자, 우리 좀 생각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어떤 삼각형의 넓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냐면, 자, AB선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뭐 아래쪽 어딘가에 만나게 되겠지. 자, 요 점을 바로 C라고 하자고.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 머리를 써보자.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돼. 머리가 좋다는 게 별거 아니야. 머리를 쓰는 방법을 알면 그럼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너희 머리를 좋게 만들어 줄 거야. 자, 일단 어떤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자, 기본적으로 어떤 선분들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죠? 길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하죠. 그리고 특히나 좌표 평면이라면 그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는 구해야 해.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 미리 좀 해놓자. 여기서 수직 조건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수직 조건이 지금 등장했을 때 반드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자, 이것부터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딱 문제를 읽고 나면 이런 게쫙 떠올라야 돼. 그죠? 그런 다음에 계산이 들어가야 문제가 효율적으로 풀리죠. 그죠? 그냥 아무런 계산이나 막 한다고 문제가 다잘 풀리는 게 아니야. 자, 이런 생각 쫙 일단 해놓고 그럼 이제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자, 이 AB 두 점의 좌표가 뭐냐면 바로 로그 3의 x 더하기 3하고 로그 3의 절대값 2x 두점 사이의 교점인 것이지. 자, 그래서 로그 3의 절대값 2x와 로그 3의 x 더하기 3. 자, 그래서 방정식을 세웠고요.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절대값 2x와 x 더하기 3하고 똑같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절대값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2x라고 우리가 고쳐주고요. 자, 그럼 이거 넘긴다고 생각해보면, 넘긴다 생각해보자. 그죠? 이거 넘긴다. 그렇다면, 자.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x일 때 이거 넘겨주면 그냥 x가 되죠. x가 3. 또는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일 때 그냥 넘겨줘. 마이너스 3x가 되죠. 마이너스 3x가 3이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때 x는 무엇이 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요두 가지 경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점의 x 좌표를 지금 구해놓은 상태야. 그렇다면, 자, A점의 좌표는, 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시면, y 좌표는, 이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을 하면 되죠. 로그 3의, 네, 2하고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 이제 B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자, x 자리에다 3 집어넣으면, 로그 3의 6하고 나오게 될 거야. 그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좌표를 좀 구해 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길이를 금방 구할 수가 있겠어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 두점 사이 거리는 자, X 좌표끼리 빼고 그럼 4죠. 그거 제곱. 자, Y 좌표끼리 빼고 자, 그러면 그게 뭐 나옵니까? 로그 자 3의 6하고 로그 3의 2를 빼니까 자, 이 로그 3에 3 나오죠? 그러니까 1 나오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자, 16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17하고 지금 AB선의 길이를 구해놨어. 그죠? 자, 됐어. 자, 그리고 우리 수직 조건을 써야 돼. 시점을 구하려면 수직 조건을 써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한다? 기울기를 좀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가 직선 AB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좌표로 하니까 그냥 뭐 금방 다 구할 수 있어. 자, 일단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리고 그리고 Y좌표가 로그 3의 2야. B점의 X좌표가 3이고요. Y좌표가 로그 3의 6이야. 자,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분모는 4고요. 분자는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아, 그렇다면 이제 직선 AC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죠? AC의 기울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4 나오겠죠. 왜? 이 두 개의 기울기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나와야 하니까 그런 거라고. 자, 그렇다면 봐봐. 이제 그럼 시점의 좌표를요. 뭐 그냥 직선의 식을 세워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간편하게 세울 수도 있어. 자, 봐봐. 여기 있는 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로그 3의 2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마침 요만큼 길이가 지금 1이야. 그죠? X좌표.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X좌표가 1만큼 커졌을 때 Y좌표는 얼마큼 줄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4만큼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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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한 칸이면 여긴 네 칸이어야 된다고. 그지? 실제 이 길이가 1이기도 하고 아, 그러면 진짜 이 길이 자체가 4야. 그죠? 길이 자체가 4야. 아, 그럼 다 됐어. 그럼 요 빗변의 길이 얼마? 루트 17이죠. 4제곱 1제곱 하니까. 그지? 그렇다면 사실 지금 요 길이도 루트 17이라고 구했고요. 요 길이도 루트 17이라고 우리가 잘 구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1에. 자, 두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루트 17이야. 그 두 변이 수직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바로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답이 2분의 17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지. 그지?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15번 문제.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자, 수능엔 좀 이런 게 나오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이 3월 모의고사의 범위가 수학2가 들어갔잖아. 근데 실제 수능에서의 범위에선 수학2가 직접 범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범위 안 맞아서 수능에는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뭐 그래도 한번 좀 봅시다. 뭐 간접 범위 정도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치는 있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넓이를 S1, S2, S3라고 할게. 그죠? 여기까지 S3.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8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본 개념상, 그죠? 개념상. 속도 부호하고 운동 방향하고 동일하잖아? 속도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던 것이지.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처음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속도 부호에 대한 이야기야. 그지? 속도 부호. 그러면 속도 부호가 바뀔 때, 속도 부호가 처음으로 바뀔 때가 바로 A인 것이지. 그죠? 그럼 그때의 위치가 뭐야? 바로 마이너스 8이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문제 있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야.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했어. 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0일 때야.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0일 때. 여기서 짠 출발했어요. 자, 그 다음째. 시간이 여기가 마이너스 8을 한다면 시간이 A일 때. 시간이 A일 때.
그때 처음 방향 바뀌죠.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되냐? 그 전까지 봐봐. 속도의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럼 이 이동 거리가 얼만큼 되니? 이 이동 거리가 바로 S1인 거죠. 그죠? 그 민넓이만큼 이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네,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점 P의 시각 C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6이야. 자, 그럼 봐봐. 일단 시간이 L 때 이렇고요. 시간이 B일 때 방향이 바뀌어. S2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S2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가요. 자, S2만큼 플러스 방향이요. 자, 이때 이 시간이 언제냐? 이때 이 시간이 B예요. 저 이렇게 이동했다. 아, A가 아니야. B. 이렇게 이동했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째, 시간 C까지 이동하는 것까지 표현하자면, 자, 그 다음째, 운동 방향이 또 마이너스가 되죠. 속도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S3만큼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동해서 도착한 지점이 어디라고 했냐면, 그게 마이너스 6이라고 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6.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다시 이렇게. 그치? S3만큼. 그러니까 실제 이 물체가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가는, 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인 그런 상태고, 요 시간이 바로, C일 때라고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그냥 뭐 꿀렁꿀렁하다 뭐 이러지 말고 실제 이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인지 형태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아,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실제 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제시된 단서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문제가 풀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단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래. 봐봐. 일단 처음엔 0이었어요. S1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어. S2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갔어. S3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 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아, 자, 근데 그 전에 잠깐. 일단 마이너스 S1. 이게 얼마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그 단서를 종합해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단서가 또 있어요. 바로 적분에 관한 식인데 0에서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자, 0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하고 B에서 C까지 적분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0에서 B까지 자, VT군요. 자, VT 적분한 거하고 그다음째 네, B에서 C까지 VT 적분하고 똑같다라고 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나 식으로 표현해보면 자, 0에서 B까지 하면 자 봐봐 0에서 B까지 적분하면은 자 플러스 부분 넓이는 더하고 마이너스 부분 넓이는 빼주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S1은 지금 빼주는 거고요 S2는 더해주는 거야 그죠? 자 이게 같다라고 하죠 같다 자 다음째 B에서 C까지 적분한다 그럼 그 부분의 민넓이는 S3인데 자, 마이너스라고 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S를 해야 되죠? 자, 이게 둘이 같다, 이런 말이야. 그죠? 결론을 종합하자면, 자, 이런 형태라고 좀 써줄 수가 있겠어. 그렇다면, 자, 이제 S1, S2, S3를 우리가 충분히 잘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3개야. S1, S2, S3 3개인데, 식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S2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은 S2예요. 오케이, 그럼 구해보자. 자, 일단 S1이 그냥 8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자. S1자리에다 8을 넣어봐봐. 그러면 이거 넘겨주면 S2-S3가 네, 이게 2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이지. 자, 그 다음째 여기서 S1이 지금 8이에요. 그렇다면 자, 뭐라 있으면 S2 더하기 S3가 이거 넘겨주면 8하고 지금 나온다 이거지. 그치? 정리하자면 그래. 아, 그래. 그렇다면 자, 요 둘이를 또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S2가 10이지. 그치? S2가 자, 5하고 나오게 되겠네. 그죠? 정리하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이 그냥 요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O야. 그래서 답이 네, 3번입니다. 정답은 3번. 네. 자,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자, 일단 개념적으로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다라는 걸 파악해두고,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 운동 상태를, 운동 형태를 표현하면 돼요. 수직선상의 운동이니까 수직선상에 어떻게 갔다 표현하고 나면 문제를 너무나 풀기가 쉬워진다. 자, 됐죠? 자, 넘어가자. 자, 16번. 자, 16번. 아, 16번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 좀 계산이 그냥 좀 번거롭습니다. 그죠? 사실 뭐 그렇게 썩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좀 절대값이어서 계산만 좀 까다롭게 해놓은 것뿐인데 자,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자, 일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시기를 만족한다. 자, 그러면 이건 0에서 1까지 이 뒷부분이 적분되어 있으니까 이건 상수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건 상수야. 이걸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fx는 x3제곱 빼기 4ax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a값을 구해야 하겠죠. 왜냐 하면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뭐 일단 미리 계산해 놓으면 f2라는 것은 8 빼기 8a 이런 형태로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a값만 구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야. 자, 그렇다면 a가 이때 뭐냐? 이때 a가 무엇이냐? 이때 a는요, 이 a는 0에서 1까지 절대가 ft를 적분한 거죠. 그런데, 자, 그때 ft가 뭐야? fx식 이런 식으로 설정했으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4a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어요.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있는 단수 하나만 더 챙겨놓자. f1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자, 참고로 여기서 f1을 계산해보면 f1은 1 빼기 4a인데 얘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때 a는 4분의 1보다 작다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어. 알았죠? 자, 아무튼 이제 요 부분을 잘 정리해서 풀어서 그래서 이제 a의 값을 확정 지으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a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등장을 하고 나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구간을 나눠야 돼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머리 씁시다. 자, 절대값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값이 있는 그대로는 이 안에 있는 식을 계산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항상 제거를 해야 되고요. 자, 절대값 제거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구간을 나누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식이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식이 부호를 알아야 돼요. 부호를 파악해야 하는데 자, 그럼 요 녀석, 요 F 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F의, 이제 요 FT의 이 부호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 자, 그래서 그래프를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A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좀 나눌 수가 있을 거야. 즉, 일단은 A값이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A가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4분의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요 FT의 식이요. 자, A를 묶어내고요. T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면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는데 t 마이너스 2 루트 a t 플러스 2 루트 a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a값이 0보다 클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함수의 그래프가 자, 0,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a, 여기는 플러스 2 루트 a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겠지. 그래서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바뀐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게 이 봐봐. A가 4분의 1보다
작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요 값은 얼마보다 작냐? 1보다는 좀 작게 되겠죠? 사실 그래야 또 F1이 또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0에서 봐봐. A값이 0에서 1까지 절대값 FT를 적분을 하는 것이었는데, 자, 이걸 나눠서 계산하면, 저 구간을 나눠야죠. 자, 0에서 2루트 A까지는 요 안쪽이 마이너스라고. 그럼 절대값 FT는 마이너스 FT랑 똑같아. 그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야 플러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째, 2루트 A에서 1까지. 자, 그럼 거기서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여기서 FT의 식이 바로 요거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둡시다. 그러니까 이게 T세제곱 마이너스 4AT라는 거죠. 이걸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는 밖으로 뽑아내고 적분합시다. 그러면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 a t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윗끝이 자 2루트 a, 아래끝이 0.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뭐 적분된 그 부정적분식은 뭐 똑같겠지. 이제 다만 윗끝 아래끝 대입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자, 이렇게 하면 돼. 그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자, 이거 대입을 하면은, 자, 4분의 1이다, 4제곱은 16이잖아요. 그럼 4a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4a가 되니까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8a. 0 넣으면 0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서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a. 아이고, 딸꾹질이 나오네. 자, 4분의 1 마이너스 2a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리고 봐라, 이거 빼기, 여기다 빼기 2루트 a를 대입한 거 빼야 되지. 근데 그건 앞에서 이미 한번 계산했지. 그지? 요 2루트 a 대입한 건 이미 계산했잖아. 그거 빼야 되잖아.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한번 더 있는 거야. 이해되니? 되지? 그지? 이거 한번 더 쓸 필요는 없어. 그죠? 똑같은 게 없이 또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주면 돼. 이게 전체가 얼마나, 이게 a가 나온다 그 말인 거야 그냥.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네, 선생님이 이거 열심히 잘 계산을 했는데, 이때 A값이 4분의 1 또는 8분의 1이 나와. 자, 그런데 4분의 1은 되지 않죠. 왜냐면 4분의 1보다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8분의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구할 수가 있어. 그죠? 자, 근데 선생님, 이거는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구한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해보면 되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랬을 때 fx 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때 ft는요,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at인데, 얘가 A가 마이너스, 이거 자체는, 이건 또 플러스가 지금 나오는 그런 녀석이야. 그러면 이게 더 이상 그 봐, T로 묶어냈을 때, 자, 봐, 이 부분이 플러스라고. 그죠? 얘가 플러스라고. 그죠? 여기서 근이 하나 더 생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FT 이꼴 0의 근은 몇 개냐? 한 개밖에 없어요. 이 t가 0일 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때 그래프의 개형이 막 이렇게 생긴 애가 된다고. 그죠? 이렇게 생긴 애가 된다고. 그죠? 여기는 1이고,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자,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죠? 네. 자,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 좀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0에서 1까지 절대값 ft를 적분하는 거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ft가 항상 플러스야. 항상 플러스. 그죠? 아유, 딸꾹질 안 멈추네. 어유, 미치겠네요. 선생님이 딸꾹질 한번 나오면 계속 나와요. 근데 물을 마시면 좀 멈춰. 아, 물 배찬다.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러면 이때 이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 그냥 없어져. 아, 그냥 없어져. 그래서 여기가 t 세제곱 마이너스 4at. 딸꾹질이 안 멈췄다. 자, 이렇게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2at 제곱 이렇게 하고 0n 대입을 해보는데, 자, 그렇게 하면 4분의 1 빼기 2a 하고 나오잖아. 자, 그것이 a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a값이 무엇이 되느냐. 네, 이거를 잘 계산해보면요, a값이 12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이건 모순이다. 이건 왜 모순이냐. 아,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전제했냐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좀 전제했어. 작거나 같다라고 전제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했었던 a가 자, 0보다 크다. 그때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해서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클 때. 근데 애초에 처음에 a가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눠서 했는데 이때 모순이 발생했어. 자, 아무튼지 간에 결국 우리는 a값이 자, 8분의 1이라는 걸 구했고요. 따라서 f2의 값. 여기는 이 f의 값. 얼마가 되겠니? a가 8분의 1이니까 이건 7하고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야. 그죠? 자, 그럼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물 먹방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아, 물만 자꾸 처먹네요, 선생님이. 문제는 안 풀고. 아, 딸꾹질이 나오는데 어떡하니? 아, 참. 자, 17번. 자, a가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원점에서 곡선. 아씨, 또 나오려고 해. 자, 곡선. 자, 모시기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기본 사고방식 익혀놓읍시다. 머리 쓰는 법. 머리. 자, 기본적으로 곡선 밖의 점에서 어떤 곡선의 그은 접선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 곡선 밖의 점 A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 자, 이걸 구해야 한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항상 이렇게 접선이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접점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알았어? 접점 중심 생각해야죠. 어떤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 문제에서 별다리 이 접점에 대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접점이 있다라고 네가 생각해야 되고 이 접점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알았어? 어떤 접점이야? 근데 이 접점이 어딘지는 아직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럼 0,0에서 근 접선이라 했는데 일단 원래 그냥 요 접선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접선이 이렇게 또 접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접점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네가 알아서 접점에 대해 파악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내고 어떤 접점에서 그 접선이 점 A를 지난다.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자고. 즉, 우리는 어떤 접선을 그을 때 그 출발점, 이 원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인식해가지고는 안 풀리고요. 이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요 점을 지난다. 거꾸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어서 접점을 만들었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접점에서, 뭔지 모르지만 어떤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자,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럼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어. 자, 요 함수를 y 꼴 fx라고 할게. 자, 그래서 접점을 잡겠습니다. 이걸 t, ft라고 할게. 자, 그래서 어떤 접점? t, ft에서 흔 접선이. 그렇다면, 아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t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지나는 점이 t, ft지. 그럼 t, ft.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접선이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점 a를 지난다. 그럼 점 a가 뭐야? 0, 0. 그럼 0,0을 여기다 대입한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식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지. 그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f't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미분을 해야 하는데 식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 참고로 fx가 식을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x제곱 더하기 6ax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f't는요. 그래서 f't는 요거 미분해서 t 대입한 거야. 3t제곱 마이너스 2 6 플러스 A 플러스 6T 6A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0 이꼴 요거. 그럼 이제 마이너스 T 곱하고 그럼 이제 FT를 더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FT를 더하면 T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6AT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주는 것이죠? 선생님이 미리 계산해놔. 아니, 그냥 같이 할까? 마이너스 3t 세제곱이 있잖아. 플러스 t 세제곱 있잖아.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a 더하기 6 있고, 마이너스 a 더하기 6t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a 더하기 6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AT 플러스 6AT 그래서 0 이렇게 된다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선생님은 물을 꺼내 마시겠죠. 이야, 또 한번 물에 먹방 시전합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단다. 아하, 깜짝 놀랐지. 자, 가자. 물 한 병 500ml 원샷. 원샷은 무슨 너무 힘들다. 반샷만 하자. 와, 이 물 배차서 죽겠네요.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투혼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나 물 차서 죽을 것 같아. 자, 그래도 가자. 자, 그렇다고 공부를 멈출 순 없잖니. 자, 그러면 여기서 t제곱 나눠서 없앨 수 있잖아요. 이렇게 t제곱 이렇게 나눠서 없애고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 이때 요 t의 값이 무엇이 나오냐? 2분의 a 더하기 6. 이렇게 나오죠. 2분의. 됐어. 자, 그러면 요 접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했다 이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두 기울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일단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요 빨간색의 기울기. 근데 그때 그 t값이 바로 2분의 a 더하기 6인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자, 0 대입을 해주시면, 네. 여기 f 프라임 t니까, 저 얘가 자, 여기까지가 얘가 바로 f 프라임 t죠. 아까 계산한 f 프라임 t죠. 여기에다가 0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다 날라가고 6a만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2분의 6 더하기 a를 대입한다 생각해. 그렇다면 3 2분의 6 더하기 아 a 그 6 더하기 a의 제곱 그리고 빼기 2에다가 자 a 더하기 6 있고 여기도 2분의 a 더하기 6 곱하니까 자 2분의 a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더하기 6a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아사. 자 그래서 얘를 잘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거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고 이건 2 바꾸는 4분의 3 a 더하기 6의 제곱인데 이거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더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열심히 잘 계산하시면 자 네 선생님이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a 그리고 a 빼기 6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열심히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치? 아, 자 그러면 이제 요 함수를 새로운 함수 GA라고 넣자. GA라고 넣겠습니다. 이 G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잖아. 자, 그래서 이 GA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에서 0 나오고 6에서 0 나올 것이고 A 빼기 6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자 여기서 가로축에 접하게 되겠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니까 결국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지. 그지? 자, 그리고 이때 최소값은 바로 참고로 A가 0하고 6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0하고 6 사이에 있는 거니까 최소는 바로 여기겠습니다. 최소가 되면 여기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봐보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나요? 이게 봐봐. 이게 2대 1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만약 이게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미분해보면 돼.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를 찾으면 돼. G'A가 0 나올 때를 찾으면 돼. 그래서 근데 뭐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가 2대 1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3차함수 때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2하고 나온다고. 요 점의 좌표가 2. 아, 그래. A가 2일 때 최소다. A가 2일 때 최소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최소 값까지 구해야 되는군요. 그럼 요 2를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G2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대입만 해주면 돼. 그렇다면 이거 마이너스 3에 4 제곱이니까 이거 16 곱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48 하고 나오게 되지.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그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좀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그냥 좀 똥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퀄리티가 썩 좋지가 않은 네, 그런 문제였어요. 네. 자, 좀 수능에서는 좀 이렇게는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뭐 그냥 계산이 좀 많은 것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은 문제라서. 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아,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딸꾹질이 어느 틈에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 먹방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다, 야. 자. 18번. 자, 다음은 자, m 절대값 m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는 더 작아. 그리고 n값이 10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걸 만족시키는 두 정수 mn에 대해서 m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해 보자. 일단 봐 봐.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 절대값 없애야 돼. 절대값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안쪽에 저 구간 나눠야 돼. 부호를 파악하면 돼. 아, 그래서 봐라. 이 문제, 이 빈칸 채우기로 이미 써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절대값 나오니까 일단 구간부터 나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봐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써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니들 스스로 해낼 수가 있어야 돼. 그죠? 자, 아무튼 m이 0보다 큰 경우만 해봅시다. n값과 관계없이 m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m이 0보다 크다. 그거의 순서상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기는 요 뭐, M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걔는요, 잠깐만요 선생님 분필이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자. 봐라.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 문제 이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17번은 좀 문제가 똥이었는데 18번은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N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죠. A의 N제곱근 자,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요. 자, n제곱에서 a가 되는 숫자를 의미해. 즉, n제곱, 어떤 x가 있는데 그것이 a가 나왔어. 그렇다면, 요때, 그때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n루트 a로 표현이 될 때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이 될 때도 있어.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 이때 그 x, 그죠? a제곱에서 n이, a가 나오는 그때의 그 x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자, 이때 x 값은 어떤 것들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참고로, 자, 이건 n이 또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자, 그리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클 때. 자, 이거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A가 0보다 크다고 해봐. 그리고 N이 짝수야. 그렇다면 이때 X값은 뭐가 되겠어? 두 개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가 되겠죠. 잠깐, 이걸 먼저 할 거니까 잠깐만 여기 순서를 좀 바꿔놓을게요. 여기 바꿔놓을게요. 자, 아무튼 A가 0보다 크고 N이 짝수라면은 짝수번 제곱에서 a가 나오는 건 뭔가 플러스 녀석이 있고 마이너스 녀석이 있을 거냐? 따라서 요때 요 x가 될 수 있는 것은 n 루트 a도 있지만 마이너스 n 루트 a 요 두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개수가 두 개야. 자, 그리고요. a가 0일 때는 0 하나야. 그렇죠? 한 개. a가 0보다 작다. 여기 a가 0보다 작아? 그럼 짝수 제곱에서 0보다 작은 거 나올 수 있는 건? 없죠. 저 실수 범위 내에서 없어. 그죠? 빵개.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근데 n이 홀수일 때로 해보자. a가 0보다 커? 그렇다면 홀수 제곱에서 어떤 수로 홀수 제곱해서 0보다 큰 거 만들어? 그럼 이 x는 뭐야? 반드시 플러스 값 뭔가 하나가 있지. 그지? 어떤 플러스 값 딱 하나만 된다고? 그죠? 플러스 값 어떤 하나만 돼? 왜냐면 마이너스로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릴 테니까 플러스인 것만 제곱해야 홀수번 제곱해야네. 이거 한 개가 있고요. a가 0일 때는 0 한 개 있고요. 그죠? 0 한 개가 있고. 자, a가 0보다 더 작을 때. 자, 어떤 수를 홀수번 제곱해서 0보다 작은 a 값이 된다고 한번 해봐. 그럼 그때 x는 0보다 작은 어떤 수 하나밖에 없죠. 음수 하나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돼. 개수가 이렇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이냐 그리고 나온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때 제곱근의 개수가 다 다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내용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일단 m이 0보다 더 큰 경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거 a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자, 그냥 a 자리 대신에 m을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m을 넣고 해볼까? m을 넣고 그냥 써볼까요? m 그냥 전부 다 m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 그냥 a 자리 m이 되는 거야. 그죠? 다 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가 m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n 값에 관계없이 자, a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존재해요. 그죠? 맞아. 따라서 이때 그 순서상 m,n의 개수는 몇 개이냐라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m이 만약에 1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n은 뭐가 될 수 있어?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면 n이 홀수건 짝수건 제곱근은 항상 있다고. 그죠? 몇 개 있는지는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제곱근이 있게 하는 것은 n이 1, 2, 3. 뭐 그냥 다 돼. 그죠? 10까지. 다 돼요. 그죠? 아, 자. 근데 n보다는 n이 더 커야 되니까 1은 제외. 그죠? 2, 3 해서 2, 3, 4, 5, 6, 7, 8, 9, 10까지 그냥 다 된다고. 그지? 맞아요. 자, 그리고 m이 2다. 그럼 n은 뭐가 되는 거야? 3, 4 해서 10까지 그냥 다 된다 이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 n이 3이면, m이 3이면, 그럼 n은 4부터 10까지 다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m이 얼마까지 될 수가 있느냐? 자, m이 9까지가 될 수 있어? 그럼 그때 n은 10, 이거 하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9개, 요게 8개, 요게 7개. 그래서 한 개가 될 때까지 쫙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봐봐. 순수상 이때 m,n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것이냐? 1부터 그냥 9까지 다 더하면 된다 이거야. 아, 그래서 요거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1 더하기 등차수열의 합이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개 처음 건 마지막 거 더해서 평균 내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 곱하면 돼. 그래서 바로 45개 하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가빈 칸의 답은 45가 되고 이게 가야. 넘어가서 나빈 칸을 보자. 자, n이 홀수면은 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n이 홀수면, n이 홀수면 여기는 m이 음수다 하더라도 이 제곱근이 반드시 있다고요. 한 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존재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이기만 한다면 다 상관없다고. m이 음수다 하더라도 n이 홀수인 건 다 된다 이거야. 자, 반면에 n이 짝수면은 n이 짝수면 m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봐봐. m이 0보다 작을 때 n이 짝수면 없다는 거죠. 제곱근이 없다는 거죠. 아, 그 얘기야.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여기서 요 m이 이렇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이라 해보자. 그렇다면 그때 n은 뭐만 된다고? 홀수일 때만 제곱근이 있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때 n이 될 수 있는 건 홀수 1, 3, 5, 7, 9 이런 애들만 된다 이거야. 알았어? 자, m이 마이너스 2일 때, 아, 자, 잠깐 미안해요. 여기서 1은 안 되죠. 1 제외하죠. 왜냐면 절대값 m보다 n이 더 커야 하는 것이니까. 쏘리. 그래서 3, 5, 7, 9 이렇게 된다고. m이 이미 마이너스 2면 n은 역시나 3, 5, 7, 9 이거 되죠. 짝수는 안 된다고. n이 짝수인 건 안 돼. n은 오로지 홀수인 것만 해야 됩니다. n은 홀수. 언제? m이 음수일 때. 자, 그 다음째 m이 마이너스 3이다. 그렇다면 이때 n은 무엇이냐? 자, 절대값 마이너스 3보다는 큰 홀수이어야 돼. 그래서 5, 7, 9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m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그때 n은 역시나 5, 7, 9가 될 거야. 자, 이제 좀 감이 오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m이 마이너스 5라고 할 때 n은 7, 9가 되겠지? m이 마이너스 6일 때 n은 이것도 역시나 7, 9가 될 거야. 자, 그리고 m이 7일 때 옆에다 쓸게. 공간에서 m이 마이너스 7일 때 자, 그렇다면 n은 9 하나가 될 것이고 m이 마이너스 8일 때 그렇다면 n은 9 하나가 될 것이고 m이 마이너스 9일 때 이제 없죠. 그죠? 그죠? 더 이상 이것보다 이거의 절대값보다 큰 홀수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없는 거야. 아, 그래서 개수를 보면 여기 4개, 여기도 4개, 3개, 여기도 3개, 2개, 2개, 그리고 1개, 1개, 그죠? 4, 4, 3, 3, 2, 2, 1,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한 다음에 이것이 두 번씩 있는 거지, 그치?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10이니까 20하고 나오나요? 네, 20. 자, 이것이 바로 나빈 칸이야. 그래서 가빈 칸이 45였고 나빈 칸이 20인 것이니까 자, 답이 바로 6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자 2번.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19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두 삼각형 OAB, OCA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하자. 자, 3S1 equal 4S2이고요. BC의 길이가 2루트 5일 때 3분 AB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 자 그래서 정보를 좀 종합하자면 여기가 2루트 5죠. 이 변의 길이가 2루트 5. 자 그러면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AB의 길이야. 저 AB의 길이. 요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요 각각의 정보들을 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일단 3S1, 4S2 요게 좀 눈에 띄는데 자, 머리 써봅시다. 3S1, 4S2 자, 이 녀석이 눈에 띄는데 자, 여기에서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는 요 각도를 이제 여기를 이제 그 X각이라 할게. 여기를 Y각이라 하고 여기를 W각이라 할게요. 알았죠?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요 S1에 관한 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그냥 기본 개념만 생각해보세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변의 길이가 루트 10, 요것도 루트 10이잖아? 그렇죠?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되잖아? 아, 그러니까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S1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그리고 사인 X가 되죠. 사인 X.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째. S2의 넓이는 2분의 1에 역시나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자,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사인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럼 결국. 자, 이거 서로. 날라가는 것이죠. 그죠? 됐어. 4 sin x가 4 sin y 이렇게 돼. 우리 sin x와 y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봐봐. 이 도형 잘 보시면 얘 루트 10이고 얘 루트 10이야. 요 2루트는 각도를 알려주는 단서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 우리는 각도가 간절히 필요하니까. 각도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 x를 알아야 요걸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 길이는 알고 있어요. 요 X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서가 요 삼각형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요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는 AB 너무 위에다 써버리네.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그럼 요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삼각형 OAB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각도 X만 알면 다 아는 거야. 그죠? 변 길이는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 하려면 요 X만 알면 돼. 그럼 X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 각도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봐봐. 우리의 이 각도 오메가는 바로 이 W는 바로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가만 잘 봐. 지금 여기에서요. 요 길이가 뭐야? 여기가 루트 20이잖아. 루트 20.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여기가 다시 쓰면 루트 10 곱하기 루트 2잖아. 보여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는 눈에 안 띌 수 있는데 여기가 비율이 여기가 이게 1대 1대 루트 2였다고 1대 1대 루트 2 아 그럼 여기 직각이네 오메가가 여기 W가 직각이네 그걸 알 수 있다고 1대 1대 루트 2라서 아 그랬구나 그죠? 됐어요 아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X, Y, W 그것이 2파인데 여기서 W가 2분의 파이 90도였다는 거야. 아 그럼 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Y라는 각은 어떻게 되냐면 네, 요 X하고 W를 넘겨주면 돼. 그럼 W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2분의 3파이 빼기 X야. 그죠? 그럼 다 됐어. 자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 뭐 거의 단순 계산 수준이 되는데, 자, 봐봐. 3 sin x, 자, 요 부분 옮겨 쓰고 있는 거야. 이제 4 sin y인데, 이때 요 y가 2분의 파이, 아, 2분의 3파이 빼기 x야. 2분의 3파이 빼기 x야. 그럼 이거 각 변환을 해보면 2분의 파이의 홀수 되니까 이건 코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자, 그 다음째 이거는 x에다 예각을 대입했을 경우에 이것이 3,4분의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코사인 넘겨주면, 자,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바로, 네,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나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탄젠트잖아. 이게 바로 탄젠트잖아. 그죠? 얘가 바로 탄젠트잖아. 탄젠트. 오케이. 다 됐어.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 x값, 요 x값을 가야 돼. x를 알면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ab의 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봐봐. 그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 빼기 2 루트 10 더하기 루트 10 코사인 x,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잖아. 아, 그래. 우리는 결국 이거 가지고 코사인 x를 구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자, 탄젠트가 3분의 4예요. 그렇다면, 자, 뭐 이렇게 가로가 3이고요 세로가 4인 직각삼각형 떠올리시고, 아,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x의 값은 빗변에 오니까 5분의 3인데, 자, 이때 x가 바로 지금 둔각이니까, 그림만 딱 봐도 둔각이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겠지. 그럼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자, 루트 10의 제곱, 10 나오고, 또 루트 10의 제곱, 10 나오고, 마이너스 2,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그게 10이고, 마이너스 5분의 3.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고쳐주시고, 여기는 5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13, 이게 30 나오나요? 네, 그래서 이게 50 이렇게 나오나요? 네. 자, 그리하여서, 잠깐만요. 선생님이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이거 뭔가 왜 아까 풀었을 때랑 느낌이 다릅니까? 아, 선생님 미쳤네. 아, 이게 5가 아니라 2죠. 2. 아, 깜짝이야. 아, 선생님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2죠.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30, 10에서 32, 32. 그렇죠? 루트 32가 돼. 4루트 2, 4루트 2,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구나라고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이 3번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못한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도형 파악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런 거 좀 바로 돼야 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요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럼 두 변의 길이를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각 하나를 알면 된다고. 그래서 X각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해낼 수 있어. 그렇죠? 참고로 알았을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짐작에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요 단서. 넓이에 대한 단서 있으면 넓이 개념 그대로 넓이 공식 써보면 돼. 알았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결국 코사인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어. 자, 넘어가자. 20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네 점. 자, 0,0, 0,2, 마이너스 2,2, 그리고 이 마이너스 2,0과 자, 점 P. 자, 이것에 대해서 직선 L이 정사각형 OABC의 넓이와 직각삼각형 AOP의 넓이를 각각 2등분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양수 T에 대해서, 자, TL의 Y절편을 FT라고 할 때, 그래서 AFT의 극한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일단 요 AOBC 요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머리 써보자. 자, 정사각형
2등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이 정사각형의 이 한 가운데 있는 점 있잖아. 대각선끼리 서로 그었을 때 맞는 이 점. 이게 바로 이 정사각형 제일 한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정사각형 이름 모양의 중점이라 쓰게. 중점. 정사각형 중점. 중점 진압. 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점만 지나기만 한다면은 정사각형은 반드시 2등분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 이 점의 좌표가 -1, 하고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그런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직각삼각형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여기는 요 점을 D라고 할게. 요걸 D라고 할게. 여기는 요 점을 E라고 할게.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요 삼각형 넓이 요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러면 되잖아? 자, 자, 여기서 삼각형 A, D, E의 넓이는 2분의 1의 A, D의 길이 곱하기 바로 요거 높이, 요거 높이 합시다. 요거 높이 H라고 할게요. 오케이? 높이 H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어떤 이 넓이로 가고 있어. 좌표 평면상에서 넓이로 가고 있어. 좌표 평면상에서의 넓이를 구할 때 반드시 뭐 하라고? 길이를 구해야 돼. 그죠? 길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 그죠? 점 좌표를 알아야죠. 꼭지점 좌표를 알아야 된다고? 아까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그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아까 어떤 문제였니? 네, 14번 문제에서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썼단 말이야. 14번도. 그죠? 14번도.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그대로 했었다고. 그거 그대로 쓰면 그 생각해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D점, 2점의 좌표를 지금 구해내면은 이런 선들의 길이를 전부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이 L의 식을 그렇죠? 직선 L의 식을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L의 식 자, 계산해볼게요. 자, 직선 L 같은 경우에는 자, -1,1을 지나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이렇게 설정해요. 자, 그 다음째 자, 직선 AB 요거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울기는요. 자, 봐봐. X값이 T만큼 커졌을 때 Y값이 -2만큼 줄어들었지? 자,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는 -T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0,2를 지나니까 Y좌표이니까 더하기 2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어.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D점, 2점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지금 이 두 직선을 쓰면 되는데 일단 직선 L만 있어도 D점은 구할 수 있어. 자, D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0인 것이니까 0 대입하면 Y좌표가 M 플러스 1 하고 나와요. 자, 그럼 참고로 우리는 이 D점의 Y좌표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잖아. 그죠? 직선 L의 바로 Y절편 구하는 것이니까 얘가 참고로 FT야. 그죠? 딸꾹질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 큰일 났네. 자, 그리고 이제 점 2를 구해야 되는데 점 2를 구해봅시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구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m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t분의 2 x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요. 넘겨서 x를 묶어주면 m 더하기 t분의 2 x 요 1 빼서 없어져 1 마이너스 m. 자,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때 요 x 값이
m 더하기 t분의 2 1 빼기 m.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 이게 바로 이 x좌표 그 자체가 높이 h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AD 길이, 요게 나왔으니까. AD의 길이. AD의 길이가 뭐냐면 2 빼기 m 더하기 1.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1 빼기 m 이렇게 된다고. 됐어? 아, 그리하여서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 주면 2분의 1에 AD의 길이가 1 빼기 M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고, 자, 높이 H가 바로 요 식이지, 그지? 요 식이야. 그래서 이거 넣어주면 M 더하기 T분의 2 1 빼기 M 이렇게 돼. 자, 이것이 이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가로가 t고 세로가 2니까 요 삼각형 전체 넓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t 나와서 t야. 근데 이거 반띵 하는 거니까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2분의 t 하고 나와야 돼. 그죠? 어우, 선생님이 딸꾹질이 미치겠네요. 그 여러분 혹시 딸꾹질 아저씨라는 그 만화를 아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그 TV에서 나왔던 만화인데 딸꾹질 아저씨라고 있어요. 그래서 딸꾹질 아저씨는 맨날 딸꾹질을 하는데, 딸꾹질을 하면서 온갖 사고를 다 치는데, 그리고 또 사고를 치면서 그 딸꾹질을 하다가 딸꾹질을 하면서 몸이 컨트롤 안 돼서 자꾸 폴짝폴짝 뛰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폴짝폴짝 뛰지 말아야 상황에서 폴짝폴짝 떠가지고 온갖 사고가 생기는데, 근데 또 폴짝폴짝 뛰다 보니까 그 사고가 저절로 어떻게 수습이 되는 그런 류의 만화입니다. 아무튼 좋은 아저씨예요. 내가 지금 딸꾹질 아저씨가 되어 있네. 어우, 딸꾹질. 자, 가자. 자, 그러면 양변 2를 곱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딱 없애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1 빼기 m, 요거 1 빼기 m 두 개 있으니까 묶어줄게요. 1 빼기 m 제곱. 그리고 요 부분에 분모 분자에다가 t를 하나씩 곱해주자. 그러면 mt 더하기 2분의 t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t라는 거야? 여기 있는 요 t도 서로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 있는 모든 조건은 잘 정리해 보니까 결국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약분해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다 라고까지 나왔다 이거야. 여기까지 나왔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t값이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요. 그렇다면 요 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요건 좀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별거 없어요. t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1 빼기 m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되죠. 이게 그냥 날라간다고. 그죠? 1. 그럼 1 빼기 m 제곱이 그 2가 되는 거고, 1 빼기 m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m 값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봐봐.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 D점, D점이 y 좌표야. 그죠? 직선 n의 y 절편이었는데, 그때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그 ft가 뭐였어요? 바로 m 플러스 1이었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t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m의 극한값을 지금 구한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t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때의 값을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m이 뭐야? 바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어요. 아, 참고로 이게 플러스는 안 되겠죠. 2 플러스 루트 2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그림만 봐도 FT는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2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이 네, 바로 2번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2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 선생님이 사실 잠깐 좀 쉬었습니다. 하도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계속은 못하겠더라고. 저 이제 좀 딸꾹질이 드디어 진정이 됐어요. 아하,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럼 21번 같이 봅시다. 자, 21번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보면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0이 아닌 실수 M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있다. 실수 x에 대해서 fx와 gx 중 크지 않은 값을 hx를 할 때 복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 그럼 이 hx가 결국 뭐라는 것이냐? 자, hx는 이 fx와 gx 중에서 크지 않는 걸 써. 그러니까 hx가 fx 쓸 때도 있고 gx 쓸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 무엇을 쓰느냐? 크지 않은 값. 자, 좀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까? 크지 않다. 뭡니까? 작다죠. 그렇죠? 작다. 그러니까 fx와 gx 중 작은 값을 쓴다고요. 아, 그럼 선생님, 그럼 작다라고 하면 의미가 좀 더 명료하게 전달이 되는데 왜 크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면 같을 때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둘 중에 작은 게 없이 둘에 똑같으면 작은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작다라는 표현 안 쓰고 크지 않다라는 표현은 대신 쓴 거죠. 자, 아무튼 둘 중에 작은 놈만 골라다가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은 굉장히 쉽게 풀린다. 자, m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랬을 때 h2분의 1이 마이너스 5냐라고 질문하고 있어. 그럼 간단해. 자, f2분의 1하고 h2분의 1하고 둘 중에 작은 놈 쓰면 되는 거야. 아하, 간단하네. 자, f2분의 1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4분의 1 빼기 4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예, 4분의 16, 마이너스 15. 4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올 거야. 자, g2분의 1 계산을 해볼게. 참고로 이때 m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자, 2분의 1이라면 0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참, 자, 이 m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하고. 그 다음째. 4에다가 m에다가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와. 자, 둘 중에 뭐가 작니? 그렇죠. 둘 중에 마이너스 5가 더 작죠. 그죠? 이건 크다. 이건 작다. 그렇다면 h는 h2분의 1은 f2분의 1 쓰는 거야? 아니면 g2분의 1 쓰는 거야? g2분의 1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때 마이너스 5다? 맞다는 거죠. 오케이. 쉽죠? 둘 중에 작은 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기읍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거저먹기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자, 그 다음째 니은 한번 해볼게. 자, 니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2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자 미분 가능 불가능해야 되고 hx의 그래프의 개형까지 파악해야 돼. 그러려면 fx하고 gx의 정확한 그래프 형태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fx부터 그래프를 파악을 해보자.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미분 가능성. 그래프. 자, 그래서 fx의 식을 좀 정리하자면 2x 묶어 내고 x 빼기 2, x 더하기 2.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그리고요. 뭐 극값도 좀 이렇게 사전에 파악을 좀 해 놓을게요. 이거 미분을 한번 해 보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일단 그래프가
아, 일단 이거 마저 인수분해까지 할까요? 그렇다면 x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x 플러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네. 3하고 4 어 맞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네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플러스 2고 여기는 이 부분이 자 루트 3분의 2 막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 이거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째 gx의 그래프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때 니은을 할 때는 m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때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gx가 그러니까 식을 하자면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은 네. 그때 gx가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47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요. 그럼 그래프를 봐봐.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증가하고 그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인데 이게 어떻게 뭐 맞나는지 안 맞나는지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자, 여기는 요 값이 요게 대체 어느 정도쯤인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4에서 근데 여러분 잠깐 봐봐. 여기서 1 대입해 보면 참고로 1 대입해 보면 1 대입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은 자, 마이너스 6 나오죠. 마이너스 6 나와. 그러니까 요 극소값보다 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가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0, 마이너스 4가 좀 위에 있다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그래프가 지금 요 3참수보다 그냥 쫙 아래쪽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점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접하는지 그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 이 fx하고 gx하고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에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렇지?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그래야 hx가 정확하게 뭔지 알죠.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알아야 우리가 hx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0, 4에서 요 fx 접할 때 이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선 밖에 있는 점 0,-4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t,ft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식 구해보자. 그러면 접선식은 y 꼴 f 프라임 t 접선의 기울기는 f't 그리고 t, ft를 지나니까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 녀석이 0, -4를 지난다 해보자. 그때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 보자. 우리는 지금 요 직선의 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대입하고 f't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계산해놨는데 자 6t제곱 마이너스 8 하고 나와. 자 그리고 x자리에다 0 대입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t만 남겠지? ft가 자 2t3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t3제곱 플러스 2t3제곱 마이너스 4t3제곱에 자 플러스 8t 마이너스 8t 날라가고 그게 마이너스 4야. 아 따라서 이때 t가 1하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때의 기울기 자 얘의 기울기가 요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내려야 돼. 그래야 이게 이 fx 위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걸 판단 내린다고. 자 그래서 요 기울기 f'1을 구해야 돼요. f'1은 그럼 이게 얼마냐면 자, 1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딱 마이너스 2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딱 여기에 접선이라고 딱 접하는 그런 녀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어이 접한다 접한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제 fx의 hx의 그래프를 알 수가 있어요. 참고 이거는 47x-4는 뭐 기울기가 엄청 작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기울기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요 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납니다. 얘는 3참수고 얘는 1참수이기 때문에 언젠간 만나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그냥 좀 여기서 만난다고 치고 이렇게 만났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hx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hx 둘 중에 작은 놈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가 더 작죠. 얘가 더 작죠. 작은 거 써. 작은 거 쓰고 요게 더 작죠. 작은 거 쓰다 쓰다 이번에는 이제 요 3참수분이 더 작아지죠. 3참수 더 작아서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3참수로 갈아타고 나머지는 직선 직선 이렇다고. 그래요? 되죠? 네. 원래 직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3참수하고 직선하고 교체되는 이 지점에서 그지? 자. hx가 gx를 썼다가 fx로 바꿔 타는 부분인 거야. 그러면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냐? 여기 미분 불가능하고요. 여기는 미분 불가해. 그렇죠? 미분 불가. 여기는 요 점도 미분 불가능하죠. 접하는 것도 아닌데 막 교체 이 식을 교체했으니까 미분 불가해요. 미분 불가.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점이 있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니은이 맞아요? 니은 맞아요. 자, 그런 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어. 그치? 자, 그럼 제 D급 보자.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 양수 m의 최대값은 6이다 라고 물어봤어. 그럼 니은이나 D급이나 크게 다를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m값을 6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계산해봐. 그리고 그 m이 정말 최대겠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되겠지. 그치? 자, 문제 푸는 방법 똑같아. 자, 그럼 이거 좀 지울게요. 지웁니다. 자, 자 D급 가볼게요. 뭐 D급이나 니은이나 뭐 그렇게 뭐 내용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이것도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래프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fx 그래프에 대한 거 오늘 충분히 좀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이것도 이제 좀 지울게요. 그죠? 알죠? 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자, fx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자, 잠깐만 조금 아래쪽에 그려야 되겠다. 다시 미안해요. 자. 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0 자, 이렇게 좀 그렸어. 자, 그러면 이제 자, D급에서는 M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 6을 대입해서 GX의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6분의 47X 그 다음 이제 플러스 6 3제곱분의 4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6 대입하면 12X 플러스 6 3제곱분의 4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자, 봐봐. 이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6분의 47이야. Y좌표는 6의 3제곱분의 4고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조금만 값일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모가 굉장히 크니까 뭐 1보다도 훨씬 작은 값이지. 여러분 아까 저는 간단한 거 언급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해도 여기가 6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6이니까 이 6 세제곱분의 4는 이것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어떤 값인 거야. 그러면 봐봐. 일단 x가 0보다 클 때부터 해볼게. 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하면 기울기가 12야. 기울기 12로 쫙 간다 해봐. 그러면 언젠간 이게 만나겠죠? 언젠간 만난다고. 그치? 언젠간 만나. 자. 그리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47x야. 그러면 봐라.
우리는 항상 이 GX하고 FX 중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아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그거에 따라서 HX 그래프 개형이 결정되는 거니까 둘 중에 뭐가 작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47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잘 짐작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파른 것도 같아서 이렇게 휙 위로 올라갈 것도 같고요. 아니면 접할 것도 같고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갈 것도 같대. 그지? 그러니까 요 중에서 어느 건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일단 접할 때가 언제인지 접할 때가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더라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요 접점의 좌표를 똑같은 요령으로 자 t, ft라고 합시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점 0, 6 세제곱분의 4에서 요 그래프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요령으로 하면 돼. 요 접선의 식이 뭡니까? 요렇게 하면 되지. 그치? 자, 그리고 거기에서 0,6의 3제곱분의 4 이걸 대입을 해보면 돼. 그래서 6의 3제곱분의 4 대입하시고 그리고 0의 f't가 아까 우리 좀 함께 계산해놨죠? 그것이 뭐가 나오냐면 네, 6t제곱 마이너스 8이야. 자, 그 다음째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t 그리고 ft 이거 해보면은 이것이 2의 t 3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아까랑 뭐 똑같은 요령으로 자 이거 하면 마이너스 4t 3제곱 그리고 요 8t는 날라가고요.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4, 4서를 약분해서 없애고 나면 이때 t가 결국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6분의 1 이것밖에 없다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6분의 1 이거 계산해보면 되지.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네 이것이 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은 네, 6분의 1 빼기 8 하고 나오는데 6분의 얼마입니까? 얘가 6, 8이 40해서 마이너스 47 이렇게 된다. 오 그러면 그냥 아까랑 똑같아요. 그냥 아주 놀랍게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GX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47인데 그게 딱 뭐냐면 이 0,6의 3제곱분의 4에서 요 그래프의 근 접선의 기울기라고. 아 그러니까 지금 요 GX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딱 요 FX에 접한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니은이랑 진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지? 아 그러면 이때 결국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두 그래프 중에서 작은 놈을 가져다 쓴다 했지? 그럼 X가 충분히 작을 때 FX가 더 작으니까 이거 FX 쓰고 쭉 FX 쓰고 계속 FX만 쓰네요? 계속 FX 쓰다가 맨 마지막에 둘이 맞는 요점에서 GX로 갈아타는 거죠. GX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 FX를 거의 그냥 그대로 쓰다가 맨 마지막에만 GX로 바꿔 탄다고 갈아타요. 그게 바로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미분 불가점은 요거 딱 하나밖에 없겠지. 그지?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그 꺾이니까. 그치? 자, 미분 불가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한 개이죠. 한 개인 거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더 판단해야 돼. 이때, 이렇게 미분 불가점이 하나가 되는 m값의 최대값이 이게 맞느냐? 그거를 판단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m값이 이것보다 더 커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길래 이것을 최대값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또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그죠? 자, 만약에 m값이 이것보다 더 커진다 해보자. m값이 더 커져. 그러니까 이건 만족하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m이 6일 때 이게 미분 불가점이 한 개인 건 만족했어요. 근데 이게 최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그럼 이것보다 더 큰 놈은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죠? 만약에 m값이 이것보다 더 커진다 해보자. m값이 더 커져. 6보다 더 커져.
6보다 높아져. 그렇다면 이 기울기가요, 이 절대값이 작아져. 절대값이 작아져.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이 전체 크기가 작아져. 그러면 만약에 보라색 표현할게. 이것보다 m값이 이거 더 커질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기울기가 줄어요. 이렇게 줄다고. 이렇게 줄어. 기울기가 줄어. 그죠? 물론 요 y 좌표의 값도 작아집니다. 그죠? 여기 요거 6보다 더 커지면 전체 요 값이 줄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전체 값이 줄고. 그죠? 다음은 마이너스는 붙어 있다만. 아무튼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다고. 그지? 그러다 보면 그때 hx는 어떻게 되느냐? fx 쓰다가,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m2 6보다 더 커지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HX의 그래프의 개형이, 네, 좀 분필, 아이고, 분필 색깔을 온갖 걸 다 쓰니까, 자, 이제 쓸 게 없네. HX 그래프의 개형이, 좀 두껍게 할까? 두껍게. 두껍게 하자. 자, 이렇게. HX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꺾이다가, 그 다음에 또 더 작은 요거 쓰다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고 세 개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m값이 이것보다 더 커지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세 개가 돼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더 커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미분 불가점이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하는 최대의 m의 값이 6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됐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은 뭐 니은과 다를 바 없는데, 다만 이게 최대치소 이런 말을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게 하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문제가 뭐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죠. 그냥 이 GX 이 직선의 식이 FX에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그 정도만 좀 판단 내릴 수 있으면 되겠어.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4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 4점 문항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뭐 한 문제 한 문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쉬운 문제가 없어서 아무래도 빡셌던 시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바로 다음 강의에서 또 주관식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에 대한 아주 정성 들인 손글씨 해설지를 오르비 사이트에 올려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참고해서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럼 다음 주간식 해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